다시 한번 우리가 시스템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현재 보시면 스페이스웹이라고 하는 하나의 모듈, 하나의 앱이죠. 앱이 지금 현재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구성된 게 바로 여기 있는 요겁니다. 이게 스페이스라고 하는 스페이스웹이라고 하는 앱이에요. 이름은 일단 스페이스라고 적혀 있습니다만 안에 들어와 보시면 라이브러리에 들어오면 스페이스와 스페이스웹 둘로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근데 스페이스 이 각각의 역할이 무엇인지는 좀 이따 보도록 하고 일단 스페이스 웹만 우리가 다룰 거예요. 스페이스 부분은 따로 빼놨습니다. 이건 또 우리가 할 역할이 따로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쨌거나 스페이스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 있고 그런 다음에 에어폴트라고 하는 것이 또 이렇게 있잖아요. 스페이스 웹과 에어폴트의 상관관계를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걸 먼저 말씀드리고 그런 다음에 이어서 요 에어폴트 구성과 스페이스 웹의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떤 거냐니까 지금 현재 보시면 스페이스 웹이 우리 이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되죠. 그리고 휴먼 클라이언트도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고 휴먼 클라이언트뿐만 아니라 누구라고 해야 되나요? 관리자들, 어드민 역시도 스페이스 웹을 통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도 이렇게 이런 연결 되어있죠. 어드민과 스페이스웹 그리고 일반 사용자들 그리고 공항을 이용하는 승객들과 스페이스웹 되죠. 그리고 스페이스웹을 통해서 공항들을 이렇게 인천공항도 만들고 호치민공항도 만들고 등등등등 전 세계 1만 개의 공항이 있다면은 1만 개의 공항들을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공항 속에는 뭐가 있나요? 하나의 공항 속에는 여러 부스가 있고 하나의 부서 속에는 여러 직원들이 있고 그렇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죠? 따라서 스페이스웹이 전 세계에 수십만 명의 공항 직원들을 다루는 하나의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니까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과 같은 것이 전 세계 공항의 승객들의 뭐라고 해야 되나 탑승 절차를 다 관리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렇다면은 만약에 누군가가 페이스북을 해킹을 한다거나 하면은 지금 우리 페이스북이 아니라 스페이스웹이죠, 그죠? 만약에 if our space web is hacked, 해킹을 당하는 거예요. Or 뭐 DDoS attack라고 할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전 세계의 에어라인이 스탑될 거 아니에요, 그죠? The entire airlines of the world will be crashed.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그죠? 그러니까 스페이스 웹을 만들어 놓고 얘를 아무리 우리가 보안을 강철같이 한다 하더라도 그렇다더라도 너무 위험하죠, 그죠? 얘가 다운되게 되면 전 세계 1만 개의 공항들이 다 스톱이 되버리는 상황이 되니까, 그죠? 그래서 어떤 해결 방안이냐니까 그렇다면 각각 만약 if each airport establish and manage its own 뭐라고 서버라고 할까요? 서버. Then 어떻게 되나요? 각각의 공항마다 자체 서버를 운영한다고 상정하다면은 그러면은 그 서버를 관리할 인원들이 각각의 공항에 있어야 되겠죠. 그죠? 네. 어드민 for the server of each airport is necessary. 이렇게 되죠. 그렇다면 이것도 문제가 돼요. 왜냐니까 그렇다면 그 수만 명의 관리자를 어디서 우리가 구하겠느냐는 거죠.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이 두 가지 방안을 절충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건데 다행히 우리 엘릭스 생태계는 이러한 고민에 대한 해결 방안을 진작에 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제공하냐니까 Distributed Parallel Computing 뭐 정확한 용어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공해주고 있어요. 어떤 의미냐니까 스페이스 웹 자체를 각각의 공항이 설치를 하는 겁니다. 하나의 스페이스 웹의 카피, 복사본이 예를 들어서 만 개의 공항이 있으면 만 개의 공항에 설치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if there are 만 개의 에어포트
apart in the wall. Then each will set up a copy of the space web 시스템이라고 표현할까요? 시스템을 설치하는 겁니다. 스페이스 웹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뭘 가지고 있죠? 스페이스 웹 스페이스라고 하는 앱과 그리고 에어포트라고 하는 앱과 그리고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앱. 기본적으로 세 가지는 있어요. 올해 살펴본 것이 아이덴티티는 살펴봤었죠. 그리고 다음 에피소드부터 살펴볼 게 스페이스와 에어포트를 살펴볼 텐데 이걸 다 카피된 것을 설치를 하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나요? 그런 다음에 periodically. 네, periodically 만 개의 에어포트 쉘 싱크로나이즈 스펠링이 어떻게 되나 모르겠다. 나이즈 their servers. 그러니까 스페이스 웹 서버죠. 스페이스 웹 서버. 이렇게 시스템을 구성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싱크로나이즈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어떤 문제라고 하나요? 싱크로나이즈 스펠링이 이렇게 되나요? 어떻게 싱크로나이즈 할 것인가 하는 건데 요걸 우리가 스페이스 웹 파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일단 각각의 공항이 자체 서버를 가짐으로 공항과 공항들 간의 연결고리만 있으면은 어떤 커넥션만 있다고 한다면은 어느 한 스페이스 웹이 다운된다 하더라도 크래시 된다 하더라도 해당 공항만 영향을 받지 다른 공항들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강점이고 또한 주기적으로 싱크로나이징 함으로 해서 각각의 공항이 다 동일한 코드를 가지고 있고 동일한 코드에 스페이스 웹을 운영을 하고 동일한 알고리즘과 동일한 메커니즘과 동일한 데이터베이스를 운영을 하고 동일한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서로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시스템을 구성을 합니다. 이해되시죠?